국제계약의 이해와 리스크 관리 koreanlawyer.com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를 읽어주는 여정현입니다. 이 동영상에서는 국제계약에 대한 이해와 리스크 관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강의는 무료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상업 광고가 먼저 들어갑니다. 제가 이제 모두술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각종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대형 LCD 그리고 초대형 LED 전광판을 수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산업용 PLC라든지 뭐 서버모터 등이 들어가는 기계류도 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자가용 제트기 쪽은 수리를 못하기 때문에 다시 농업용 드론을 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닷물에 뭐 50일씩 잠긴 하드디스크라든지 아니면 뭐 커넥터가 부러진 USB와 같은 저장 매체들 그리고 레이드가 망가진 서버 등을 복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SK-IBTN은 10개 국어 간단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듀세뮤직에는 100개 국어 음악 차트가 있고요. 한국어 리오 사이트에서는 120개 도시에 대한 여행 정보가 있습니다. 듀세무비에서는 전 세계에서 나온 125개 영화가 있습니다. 듀세는 달콤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koreanlawyer.com에는 제가 국회에서 발의한 약 300건들의 법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듀세TV에서는 전 세계에서 유명한 TV 채널 1000개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실리콘 밸리 쪽에서 법인을 운영했는데요. Invest in Valley에서는 향후에 부각을 나타낼 미래 기술 3000건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동안 50여개국에 체류했고 10개국에 공장을 설립했는데요. 둘세 투어에서는 5000곳에 대한 여행 정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lawmaker.org에서는 우리나라의 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4000가지 정보를 빅데이터로 분석하고 주요한 외신들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로 우선순위 등을 정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부터로 이제 본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계약의 특수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 거래는 뭐 거리와 시간이 같은 이제 이역성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국과 미국까지는 뭐 거리만 해도 만 킬로미터가 넘고요. 그리고 시간도 뭐 17시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이제 그 미국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미래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루 정도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이한 법제가 특징인데요. 뭐 한국법과 미국법이 다르고 심지어는 이제 그 한국이 일본법을 개수했다고 하지만은 이미 독립한 지 오래돼 가지고 법체계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종의 화폐와 외환규제법이 특징입니다. 뭐 그 한국과 뭐 중국, 미국, 일본 다 화폐가 다르고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나마 전 세계를 유명하면서 우리랑 조금 유사한 나라가 칠레인데요. 거의 우리나라 돈이 뭐 칠레 돈 1,000원, 뭐 1,500원 상당히 비슷했기 때문에 상당히 편했는데요. 요즘 한 1.5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환 규제법이 있어가지고 뭐 돈 세탁 목적이라든지 아니면은 일정한 뭐 만 달러가 넘는 금액들을 신고하고 보내야 된다는 등 뭐 이런 다양한 규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계약이 체결된 환경은 주권이 다른 국가들이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뭐 가까운 중국만 보더라도 그 중국 본토 그리고 홍콩 그리고 마카오에 를 관한 법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다양한 언어와 문화와 풍습이 적용이 되는데요. 뭐 중국만 보더라도 약간씩 언어와 문화가 다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제계약의 특수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국제계약에는 법 적용이 불확실합니다. 국제적인 관계를 규율하는 섭외사법 또는 국제사법이 있는데요. 자, 이것도 그 나라마다 규정이 일반 통일되어 있지 않고 또 뚜렷한 경향은 있지만 일괄적인 원칙은
없습니다. 그리고 국제계약은 무엇보다도 당사자들의 합의라든지 아니면 상관습을 존중하게 됩니다. 즉, 계약서에 꼼꼼히 필요한 사항들을 다 기재할 필요가 있고요. 또 상관습이 존중되기 때문에 프랑스 파리에 있는 국제상업회의소에서 정한 다양한 관습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무역을 그냥 내버려두면 우리나라가 손해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전략물자들이 유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는 대외무역법, 그리고 관세법, 외국환관리법, 외자도입법, 그리고 공정거래법 등뭐 다양한 규제를 두어서 규제를 해왔습니다. 참고로 외자도입법은 이제 최근에는 이제 폐지돼서 국법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분쟁 해결의 특수성이 국제 계약의 특징인데요. 뭐 한국과 일본 사람들이 거래를 하는데 분쟁은 뭐 런던법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프랑스 파리에서 해결을 합니다. 이렇게 된 경우에는 다양한 한국법하고 일본법하고 상당히 유사하지만은 또 영국법을 중거법으로 해서 런던에서 중재 판정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상당한 뭐 관습이나 이런 것이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인과 일본인이 런던에서 중재를 한다고 할 경우에는 많은 비용이 수반됩니다. 자, 그리고 국제거래에서는 영미법이 우선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다음에 국제적인 중재 판정의 관할에 대한 당사자들의 합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시아에서 거래를 하는데도 다수의 업체들은 영국에서 중재를 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국제 프랑스 파리에 있는 국제상업회의소에 대해서도 설명했는데요. 자, 프랑스는 대륙법 체계를 이용하는 국가이지만 또 프랑스에서 진행되는 중재에는 영미법을 적용하여 해석을 합니다. 자, 이렇게 다양하고 복잡한 국제 거래의 어떤 해서는 점차 정형화가 이루어지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인 것으로는 국제상업회의소에서 정한 UCP 신용장 통일 규칙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동일한 국제상업회의소에서 정한 무역조건 통일 규칙, 인코텀즈라는 것이 있고, 국제물품 매매에 대한 유엔 협약, CISG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섭외사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섭외사법은 섭외적인 사법관계에 적용할 사법을 지칭하는 법규범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방송이나 뭐 영화 쪽 일을 오래 했었는데요. 여기서 섭외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 분야에서는 아주 멋진 뭐 카페를 섭외한다거나 아니면 뭐 유명한 사람들 게스트로 섭외한다거나 아니면 멋진 세트장을 섭외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국제사법에서 말하는 섭외라는 것은 사법관계에 적용할 기준이 되는 법을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미국 뉴욕주에 있는 부동산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에 해당 부동산의 상속인들의 자격과 지분율은 일본법에 의해서 정할 것인지, 아니면 한국법에 의해서 정할 것인지, 아니면 뉴욕주법에 의해서 정할 것인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 이 경우에 일본, 한국, 뉴욕주 가운데 어떤 국가의 상속법에 의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이제 국제사법입니다. 뭐 실제적으로는 한국인의 사망 당시에 부의 본국법에 따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국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영미법 우선의 원칙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하면은 이제 국제 영미법은 보통 이제 보통법 계획이기 때문에 대외법과는 다른 측면이 있고요.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뭐 약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고 또 어떤 거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에 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륙법계에서는 단순하게 청약과 승낙만 있으면 계약은 일단 성립되는 것으로 보고
이행할 필요성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영미법에서는 약인과 서면의 요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중재지를 제가 그 살펴봤는데요. 유럽 사람들은 보면 이제 런던을 가장 선호하고 두 번째로 파리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은 런던을 선호하고 아시아 국가이기 때문에 싱가포르를 선호한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북미 국가들을 보면은 런던을 중재지로 가장 선호하고 그 다음으로는 파리를 선택합니다. 뭐 실제로 북미에 있는 뉴욕은 세 번째로 선호됩니다. 자, 이것을 보면은 그 국제 거래에서 실제 당사자들은 그 런던에서 분쟁을 해결하기를 원하고 그뭐 런던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 뭐 로펌들이 수임 단가가 높습니다. 뭐 저희도 이제 뭐 크게 뭐 클리포드 챈스라든지 뭐 이런 업체들을 많이 이용했었는데요. 뭐 상당히 단가가 높습니다. 자, 이제 그이 강의에서 이제 질문과 사례 연구를 많이 좀 넣어라 이렇게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사례 연구를 많이 집어넣습니다. 자, 아까 조금 전에 간단하게 얘기를 나왔는데요. 섭외사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대만에다가 물건을 팔았는데 한국인과 결혼식만 하였고 대만이나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이어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근데 구매자는 혼인 외에 출생자가 있었고 출생 이후부터는 필리핀으로 유학을 떠나기까지 부모와 동거했는데 이 부가 자해 학비와 생활비도 부담했을 뿐만 아니라 뭐 유학을 떠난 후에도 계속 그 생활비를 조달해 왔다고 합니다. 자, 구매자는 사망해서 구매자에게 대금을 받을 수 없는데요. 구매자의 자녀에게 매매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가 여기에서의 문제입니다. 자, 참고로 이 사건은 서울지방법원 2003년 7월 25일 선고 2001 가합 64,849 판결을 참고로 해서 구성이 됐는데요. 자, 한국 법상 사실혼 자녀가 상속받기 위해서는 뭐 인지 청구 소송 등을 해야 되지만 대만에서는 뭐 인지 청구에 관한 소송이 없었고 자는 대만 법상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볼 시간을 한 1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을 내놓고 잠시 저만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제 대만의 국적인 피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됐는데요. 국제사법 제49조 제1항을 보면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즉, 아버지의 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는 우리나라 법원, 대한민국 법원이 판결하면서도 대만 민법을 살펴봐야 됩니다. 자, 물론 판사가 대만 민법을 모르기 때문에 뭐 대만의 민법에 관련된 전문가를 불러서 자문을 받을 수도 있겠죠. 자, 대만 민법 1138조 그리고 대만 민법 1144조에서는 배우자를 제외하고는 직계비속이 제1순위로 균균하여 상속하여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이텐 이바이산스 파티오 보정치 청은 지 취, 순시라고 하면서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혼인의 출생자는 부자의 친자 관리의 성립에 관해서는 국제사법 제41조 1항 단서에 부자 간의 친자 관계의 성립은 자의 출생 당지의 본국법 또는 현재 자의 소재지법에 의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 한국법에서는 원래 인지소송을 해야지 뭐 자녀가 그 상속을 받는데요. 대만법에서는 한국법과 전혀 다르게 단지 아버지가 자녀를 부양했다는 사실만 입증이 되면은 뭐 자로 추정이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한국 법에 비해서 그 입증 부담이 상당히 덜하게 되겠죠. 자, 제가 굳이 이 사례를 든 것은 한국법적인 사고로 생각해서는 좀뭐그 상속 인정이 더 어려울 수도 있지만 대만법에서는 의외로 예외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자녀로 인정되는 것이 상당히 쉬웠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국제 관계에선 우리가 모르는 다른 뭐 규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다음 몇 시간 후에 있는 강의에 대해서도 나오는 얘기인데요. 뭐 미국 사람이 그 에콰도르에서 석유를 샀는데요. CSIG 즉 국제 물품 매매에 관한 유엔 협약이라든지 에콰도르 법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 여기에 따라서 그 미국의 이제 BP라고 뭐 브리티시 피트로니엄 회사일 텐데요는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큼 그 섭외사법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 사례를 설명으로 들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한국 상법이 정리해보면 그 한국 상법과 국제계약법에서 일반적인 법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대한민국에서는 상사계약은 일단 상사자치법, 즉 정관이 우선됩니다. 즉뭐 회사에서 의사결정이라든지 뭐 급여의 분배라든지 이익의 분배라는 것들은 정관에서 자기 그 설립자들이 정한기에 따릅니다. 그리고 뭐 한국법하고 약간 다르게 뭐 미국법에서는 뭐 마크 주커버그와 같은 뭐 창업자에게 뭐 복수의 의결권을 주는 약간 우리 쪽 정서하고는 이해가 되지 않는 뭐 그런 것도 정관으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효력을 가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사특별법령 및 상사조약이 이제 그 다음으로 적용이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상법이 일반법이지만은 자본시장법, 뭐 상장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에 적용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상법전이 적용이 되고 상법전이 없으면 상관습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상관습법은 법적인 불안정성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점점 법제화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상업신용장에 대한 관습이라든지 회상화물 운송의 보증도에 대한 관습, 그리고 백지어음의 유효성에 대한 관습 등을 예로 들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법이 없으면 민사특별법이라든지 아니면 민사조약에 따르게 됩니다. 뭐 민사특별법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뭐 부동산 거래에 관련된 특별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도 없으면 민법전에 따르고 민법에도 없으면 민사관습법에 따르는데요. 자, 국제계약법에서는 제가 그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당사자의 약적, 즉 사적 자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즉 어느 당사자랑 계약을 할지 그리고 계약을 할지 말지 이런 것들은 또 어떤 방법을 할지는 다 당사자가 정하면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법원도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당사자가 약정이 없으면 못하면은 국제관습 및 관습법에 따른데요. 여기에서는 UCP라든지 인코텀즈라든지 ISBP 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당사자가 준거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당사자가 준거법을 정했다고 마음 놓고 있을 수가 없는데요. 예를 들면 내가 조금 전에 BP 사례를 들었는데요. 브리티시 피트로니엄사가 텍사스법을 준거법으로 정했다고, 아, 우리는 여기 텍사스법에 익숙하니까 큰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했는데요. 텍사스 주법에도 또 섭외사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텍사스 주법에서 섭외사법에 의해서 다시 법은 조금 전 말한 사례에서 에콰도르 법이 적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즉 이게 또 섭외사법이라는 것에 있어서 적용법조교가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대만인의 상속 사건을 예로 들었습니다. 자, 대만인의 상속 사건에서 결국은 한국 법원은 한국 법이 아니라 대만 법에 따라서 판결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상당히 의외인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런 섭외사법과 그리고 국제조약이도 적용이 됩니다. 국제조약은 보통 이제 국제 물품 매매에 관한 유엔 협약이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빈에서 체결되기 때문에 빈협약이라고도 많이 합니다. 아, 저도 빈을 여러 번 해봤는데요. 하프트슈타트 데 웨스트라하이, 즉 오스트리아의 수도인데요.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리고 법 적용 국가에서도 다양한 강행 규정을 둘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사실인 관습과 관습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자, 여러 번 관습법에 대해서 여러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제 관습법이 있으니까는 뭐 관습에 따른다라고 했는데요. 법적으로는 이게 상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을 구별하는 개념들이 있는데요. 구별하는 것이 현재 다수설입니다. 즉, 상관습법은 상법의 법원이 이루어지지만 사실인 관습은 의사표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해석의 재료일 수 있고요. 상관습법으로 규정, 확정된 것은 강행법규에 반할 수도 있을 정도의 법적인 지위를 가지지만 사실인 관습은 강행법규에 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관습법은 상법의 임의법규에 반할 수가 없지만은 사실인 관습은 임의법규에 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관습법은 상고 이후에 법규본이기 때문에 상고의 이유가 되고요. 사실인 관습은 사실 인정의 문제에 그친다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또 다음 문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상관사법 사례 연구로 이제 나온 한번 뽑아봤는데요. 자, 어떤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서 물품의 외상 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에. 자, 그런데 나흘 동안에 세번 또는 열흘 동안에 세번 인수증이 모두 한 날짜 한 장의 인수증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법정에서 증명령을 인정받았을지에 대한 것이 질문입니다. 아, 이 사례는 대법원 82 다카 1275번 사건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쉬겠습니다. 자, 뭐그 질문이 조금 애매했었는데요. 일단 답을 살펴보면은 상인인 법인 간의 계속적인 물품 거래에서는 원칙적으로 기업의 회계사로서는 매입 매출을 명확하기 위해서 사전에 발주를 하죠. 보통 국제거래에서는 퍼처스 오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자는 발주 수량의 물건에 송장을 첨부하여 인도하면 발주사는 이를 검수하고 그 송장의 수령 사실을 확인하거나 수령한 물건의 명세를 표시한 인수증을 공급자에게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그 사본은 발주 법인이 보관하고 인수증은 물건의 인도 인수를 증명하는 문서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물품의 종류, 규격, 수량, 인수 법인, 인수자의 지위 성명을 기재하고 작성자 날인을 하여 인수일자마다 개별적으로 발행하는 것이 거래의 상례라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사실상 저도 물건을 납품을 여러 군데를 하고 인수증은 몰아서 발급받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법적으로 갈 경우에는 이제 원칙적으로 상관습법으로는 물건을 인수하고 바로 물건을 납품하고 발주소를 아그 납품 확인서 등을 그날 받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법에서는 대금을 청구하는 사람에게 약간 불리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사례는 그냥 상관습법에 이 의외로 법에는 전혀 뭐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상법에 어디 봐도 뭐그 발주서하고 발주서를 발급받고 그 다음 날뭐 인수증은
뭐 그때그때 받는다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법원은 상관습을 존중해서 판매사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이 사례를 제가 굳이 얘기 드린 것은 국제거래소의 상관습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뭐 예를 들면 영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뭐 은행들이 뭐 구매 확인서를 발행하거나 은행이 무슨 확인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은행의 경우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날짜를 소급하려고 하지 않고 소급하여 어떤 서류가 발생할 경우에는 특단의 부수적인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다양한 제가 상관습에 관한 자료들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이 상관습을 정하는 것은 의외로 국제상업회의소가 많이 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 국제상업회의소 또는 뭐 국제상공회의소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크고 대표적인 기업 관련 국제기관으로 1920년 파리에 본부를 두고 발족했습니다. 자, 130개국 이상의 수만 명의 회원사를 두고 사적 기업의 학대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ICC라고 요약이 되는데요. ICC 홈페이지를 보면은 ICC is the institutional representative of more than 45 million companies in over 100 countries. Our mission is to make business work for everyone, every day and everywhere. 자, 여기 제 미션이 굉장히 멋있어서 따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상업적 거래가 모든 사람이 그리고 날마다 그리고 어디서든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자기들의 사명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그 국제상업회의소는 각국의 실업자 단체를 구성 멤버하여 설립되었고, 각국 상공회의소나 그리고 실업가들의 연락 또는 재휴, 통상관계 원활화를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국제상업회의소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1919년 미국 뉴저지 아틀란틱 시티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등의 기업계 대표가 모여서 전후 세계 경제 재건 그리고 국제 통상의 부흥에 관한 회의를 개최했었는데요. 이 상업회의소는 이 회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아, 저도 뉴저지를 굉장히 많이 가봤는데요. 다수의 비행기들은 뉴욕에 있는 JFK나 라가디아 공항에서 이륙을 하지만 중남미로 가는 다수의 저렴한 항공기들은 이제 뉴저지주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뉴욕에서 관제하시는 분들은 거의 아주 가까이 있는 이세 개의 공항을 거의 동시에 다 살펴보면서 관제해야 됩니다. 네,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이 있는 한국보다 훨씬 복잡하고 붐비는 곳입니다. 자, 국제상업회의소가 만든 자료 중에 하나가 신용장 통일 규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보통 이제 UCP라고 약자로 기재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 즉, 신용장을 발행하는 데에 대한 기본적인 규칙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들어보신 분도 많겠지만은, 처음 들은 분도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신용장은 여러분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판매자가 기저가 되는 계약, 예를 들면 물품 판매 계약에 의해서 특정한 의무를 이행했고 물품이나 용량이 계약된 대로 제공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자, 수혜자는 이 문서를 반환함으로써 신용장을 이 문서와 실제로는 이 문서에서 요구한 서류들을 은행에 제공하고 환엄을 첨부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제 환엄 없이도 매입은 되고요. 신용장은 궁극적으로 지급을 이제 못 받게 된다는 것에 대한 그런 보증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신용장 통일 규칙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실제로 보는 것이 말로만 듣는 것보다도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용장 통일 규칙은 영어로는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로 되어 있고, Article 1, 제1조. The application of UCP, 신용장 통일 규칙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
설명한다겠다라는 것이 있고요. In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 2007 Revision 2007년 개정판이라고 되어 있고요. ICC Publication Number 600. 자, 보통 UCP 600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그 ICC 발간물 600번호로 발행이 됐기 때문에 UCP 600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UCP는 a rules that apply to any documentary credit. 자, 그리고 UCP는 신용장에 그 발행된 경우에 적용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UCP는 뭐 국제적인 법규법은 아니지만 모든 은행들이 여기에 따르기 때문에 사실상 국제적인 관습법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냥 1조만 그냥 읽어보는데요. So, including to the extent to which they may be applicable and standby letter of credit. 그리고 만약에 적용이 된다면은 보증 신용장의 경우에도 UCP가 적용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증 신용장이라는 것은 좀 약간 생소할 수 있는데요. 뭐 해외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에 이게 사용이 될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몇년 전에는 그뭐 20살의 대학생이 독일에 가서 대출을 받았는데요. 그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외환은행 압구정동 지점에서 그 신용보증장을 그 독일 은행 쪽으로 발행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독일 은행은 뭐 돈이 떼일 염려가 없기 때문에 이 신용 공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죠. 저도 그 실제로 그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적이 보증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이제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이 저에게 보증을 해줄 리가 없습니다. 그냥.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외환은행에서 그 말레이시아에서 필요한 보증 문구를 그 내용으로 하는 금액에 대한 보증을 먼저 주고 그 보증장을 외환은행 보증장을 말레이시아에 제출함으로써 보증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외환은행하고 저희와의 관계는 일종의 대출 관계가 성립이 돼 있죠. 즉 만약에 사고가 터지면 그 돈은 뭐 대출금 해수 형식으로 외환은행에서 받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when the text of the credit expressly indicates that this is subject to these rules. 자, 이 명시적으로 그 표시한 경우에는 이 경우에서도 적용이 화한 신용장에서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They are binding on all parties thereto unless expressly modified or excluded by the credit. 그렇지만 제가 그 사적 자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원칙적으로는 당사자를 규제하되 명시적으로 적용이 배제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뭐 굳이 적용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다음으로 뭐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신용장의 일반적인 유통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가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은 물건 수입업자는 거래은행에 신용장 개설을 의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판매업자의 거래은행으로 신용장이 개설됐다는 정보가 통지됩니다. 물론 상황이 바뀌면은 신용장 개설자는 그 내용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셀러는 열심히 물건을 준비해서 선적을 하고 선적과 관련된 서류를 운송사 등으로부터 입수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화환어음을 작성하고 이것을 거래은행에 제출하면은 셀러의 거래은행은 네고를 하게 됩니다. 이제 네고는 보통 협상하다 이런 뜻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화환어음과 선적 서류들을 매입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디스크레펀시라고 하는데요. 이 제출 서류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뭐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문제가 있으면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자, 그리고 그 실제로 뭐 국제 계약 관계에서 계약이 잘못돼서 뭐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도 실제로 신용장에서
문헌을 잘못 해석해서 적용을 잘못하는 바람에 생기는 사고가 훨씬 많습니다. 이제 신용장을 못 보신 분도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작년에 실제로 받은 신용장을 첨부했습니다. 수령은행은 뭐 KB 하나은행이고요. 발행은 DBS 뱅크 홍콩입니다. 자, 실제 신용장에 대해서는 여러 서류들을 물건을 선적하고 준비해야 되는데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제 여기서 참고로 신용장에 나타나 있는 문헌을 예로 살펴보면은 A full set of two original bearable lading plus three copies and each signed or endorsed to the order of a Sorier Chartered Bank at 55 Wall Street, New York, New York 10005 USA. 자, 여기서 운송인의 선화증권을 원본 3장과 그리고 두 장의 원본과 그리고 세 장의 사본을 준비하라고 요구하고요. 그리고 커머셜 인보이스, 사인드 커머셜 인보이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상업 송장 세 장, 그리고 세 장의 사본을 준비하라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디테일드 패킹 리스트 in three original and three copies라고 되어 있는데요. 포장 명세에서 세 장과 그리고 사본 세 장을 준비하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살펴보신 것처럼 통상적인 시용장의 요구 서류들이 있는데요. 제가 얘기한 것처럼 뭐 국제 계약은 그렇게 빈번하지 않은데요. 이런 어떤 국제 계약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도 시용장에서 관련해서 문제가 생길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실제로 많이 상담을 하게 된 사례들이 많은데요. 일단 뭐 커머셜 인보이스는 그 상업 송장입니다. 그 상업 송장이기 때문에 뭐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시 잘못되면 다시 수정해서 빨리 만들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통 이제 그 프로포르마 인보이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이탈리아어로 프로포르마라는 것은 형식적인 이런 뜻입니다. 즉 형식적인 송장이 아니니까 진짜 송장이 아니고 견적 송장으로 해석이 됩니다. 국제거래에서는 영어가 많이 사용되지만은 상당히 많은 용어들이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요. 로마법은 벌써 2000년 전에 유럽법의 뭐그 모태나 기본이 되는 법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패킹 리스트 이것도 셀러가 작성하면 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리고 Certificate of Origin 이거 원산지 증명인데요. 상공회의소에서 뭐 쉽게 발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 세 번째 있는 게 원산지 증명인데요. 보통 이와 같은 원산지 증명을 미리 등록된 사인으로 발급이 되는데요. 가끔가다 중동의 일부 국가들에서는 이 자동 발행된 원산지 증명을 인정하지 않고 실사인이 들어간 원산지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에는 그 해당 뭐 상공회의소의 뭐 과장님이나 뭐그 담당자에게 가서 실제로 사인을 받아와야 됩니다. 자, 그리고 bill of lading이라고 하는 것은 선화 증권이라고 하는데요. 보통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사가 발행하지만 때로는 그 운송 중개인이 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보시면 Maersk Line이라고 덴마크의 아주 유명한 운송사가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세계 주요 10대 해운사들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자, 이것을 굳이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 여러분이 지나가다 보면은 고속도로에서 쉽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 있는 부산항이라든지 부산 신항이나 뭐 일본에 있는 요코하마항이라든지 뭐 중국의 뭐 홍콩항만이라든지 뭐 상하이의 양민항 등에 가보면은 뭐 쉽게 이것들 뭐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 LA에 있는 롱비치 항구라든지 뭐 함부르크 항이라든지 파리의 그 마르세유 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그 가장 큰 해운사는 메어스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덴마크 회사인데요. 머스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MSC, 이거 이탈리아 회사인데요. 아마 Compagnia Navigazioni di Mediterranean 이인데 영어로는 보통 MSC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 CMA CGM 이 회사는 이제 프랑스 회사죠. Compagnie like Maritime, Département, 어떤가 하여튼, 아니면 Compagnie Generale Maritime, 약자일 겁니다. 그리고 코스코는 이거 그 양평동이나 아니면 저기 이쪽에 있는 강남에 있는 코스트코하고는 뭐 관련이 없고요. 보통 중국 완하이. 그리고 중국 원양, 중국 원양 쪽을 의미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하팍로이드. 이것은 독일의 독일 쪽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ON이 이렇게 된건잘못 봤지만 여러분 K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봤을 겁니다. ON이는 오션 네트워크 엑스프레스라는 일본 쪽 회사입니다. 그리고 에버그린은 대만 쪽으로 이고요. 항공사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짱용파라고 하는 대만인이 만든 짱용을 보통 이제 영어로는 에버그린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HMM 현대상선이죠. 그리고 양밍 또는 완하이는 중국 회사입니다. 자, 그리고 신용장에 더서는 화환 없어도 실제로 없어도 뭐그 처리는 되지만 화환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화환업은 제가 원본을 구하지를 못해서 제가 그 KB 하나은행 양식에다가 뭐 제가 이용하는 뭐 HDD 상호를 기재하여 뭐 한번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60일 이후에 발행 일 후에 60일 이후에 받으라 그러고 우리 거래은행은 청주에 있는 오창에 있는 외환은행이다. 그리고 개설은행이라든지 신용장의 애플리컨트 그리고 대금을 지급하는 직업인에 대해서 기재했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그 사진은 제가 실제로 그 홍콩의 DBS 은행에서 요구하는 준비 서류 안내문을 제가 기재했는데요. 신용장과 부속 서류를 보면 은행은 이 서류를 굉장히 꼼꼼히 살핍니다. 뭐 우리 그 셀러가 꼼꼼히 살피지만 뭐그 이상으로 상당히 꼼꼼히 살피게 됩니다. 그래서 서류의 유효 기간이라든지 그리고 제시된 서류하고 서류의 문면상에 있는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여부 그리고 어음 금액이라든지 화환어음 제가 조금 전에 양식을 보여드렸죠. 그리고 송장 금액, 인보이스 금액, 그리고 신용장 금액의 모순이 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상품의 단가라든지 명세, 그리고 수량의 기재 사실이 정확한지도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험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종류와 담보의 범위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뭐 인슈런스 팔러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신용장의 부수 서류로 첨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선화증권, 제가 유명한 선사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선화증권 등 운송 서류의 발행 일자, 사고 여부, 배수, 운임 지급 여부, 분할 선적 및 환적에 관련된 기재 사항의 일치 여부도 살펴봅니다. 뭐, 지금까지만 봐도 상당히 서류가 많은데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모순성 여부, 그리고 발행 일자라든지 작성자의 기명 날인, 서명의 누락 여부 등도 살펴보게 됩니다. 자, 신용장이 요구하는 서류가 상당히 많은데요. 또 실제로는 제3자의 셀러와 관련이 없는 제3자의 검사 서류를 추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용장 조건을 맞추기가 더 힘들기 때문에 실제로 더 꼼꼼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별건 아니겠지만은 뭐 제3자가 검사를 못할 수도 있고 검사 결과가 나쁘게 나올 수도 있고 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도 상당히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매입은행이 신용장
그 내고한다는 건 이제 그 서류를 이자를 재고 제 띄고 받는 건데요. 디스크레펀시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일단 대금 지급을 거절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또 만약에 대해서 그 사후에 발견된 하자 때문에 메이브뱅이 Letter of Indemnity 면책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용장을 받게 되면은 은행은 원칙적으로 서류의 수령 일일로부터 제5영업일 마감 시간 이전에 하자 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 네, 제가 그 실제로 그 계약서 일반적인 정형적인 물품 매매 계약에서 계약서상의 어떤 하자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도 신용장의 문헌을 맞추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가 더 크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선 하자가 생기면은 은행은 이제 그1.5% 정도로 환가료를 징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거 보통 뭐 국제 거래에서 뭐20% 마진이 남을 수도 있지만 뭐 5%나 그 이상의 마진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1.5%가 적은 금액이 아니겠죠. 자, 그런데 해결책도 있습니다. 수입상이 만약에 그 레터 오브 개런티로 화물을 인수하면은 하자 제기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수수료로 대개 0.5%에서 뭐3% 정도를 공제하게 됩니다. 만약에 다행히도 신용장의 유효기간이나 서류 제시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하자를 보완할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서류는 가급적 빨리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하자를 발견하지, 뭐,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격 할인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분쟁 해결 절차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자, 제가 그 조금 전에도 국제상업회의소가 그 국제상관서법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국제상업회의소가 만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코텀즈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인코텀즈는 그 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라고 되어 있는데요. 부제가 달려 있는데요. 자, 예전에는 도메스틱은 없었습니다. 자, 지금은 인코텀즈가 국가 간의 무역 거래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은 국내 거래에서도 광범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보통 이제 국제 거래에서 중요한 준거법 요소로는 뭐그 준거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인코텀즈의 적용 여부 그리고 뭐 CISG의 적용 여부들을 보통 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또 중재시도 이러한 규정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인코텀즈는 굉장히 조건들이 많은데요. 여러 가지 버전이 있으면서 이것도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뭐 중요한 것을 최근 쪽으로 보면은 뭐 EXW 이것은 그 셀러의 공장에서 물건을 인수하는 겁니다. 보통 저희는 전자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전자기기를 취급하기 때문에 세계 전자 제품의 80%가 중국 선전에서 나오기 때문에 보통 EXW 선전을 되게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 아시는 것처럼 FOB라든지 뭐 CIF와 같은 경우가 있고요. 뭐 극단적인 극단적인 경우에는 DDP와 같이 그 셀러가 보험료뿐만 아니라 수입 통관 관련된 비용이나 관세를 모두 지불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실질적인 사례 연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드론 수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리튬 폴리머 배터리에 대한 사례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리튬 폴리머 배터리에 대한 항공 규제가 강화돼서 항공 운송료가 예상보다 증액될 가능성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많이 이용하는 무역센터의 우체국에 가보면은
전자 제품의 시계 배터리가 들어있으면은 EMS로 접수를 거부합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돈을 좀더 내더라도 EMS 익스프레스로 UPS로 발송해야 되는데요. UPS의 경우에도 배터리가 하나, 두개 있으면 접수를 안 하고요. 한개 있을 경우에도 뭐 저장 용량이 배터리의 용량이 뭐 1000미 그 1000mAh 등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자, 이 배터리 운송이 점점 심해에 대한 규제가 항공 규제가 심해지기 때문에 이게 사업을 못할 정도로 많이 어려움이 생기고 있는데요. 또한 수에즈 운하에서의 사고가 작년에 발생한 이후 국제적인 해상 운임과 항공 운임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에 그 일본에 있는 일본 선박이 그 수에즈 운하에 부딪히면서 전 세계적인 그 연쇄적인 여파로 전 세계적인 항공 운임, 해상 운임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달러와 강세로 국제 운임이 또 올라가고 있죠. 뭐 심지어는 파운드화도 뭐 예전에는 달러 대 파운드가 1달러 대 1.7이었는데요. 지금은 거의 1대1과 대등하게 간 적도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그 리튬 폴리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중국 공장에서 EXW 조건으로 엑스웍스 조건으로 물건을 구매했는데요. 어떤 조건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까가 문제입니다. 아, 참고로 밑에 있는 것은 대한항공 규정인데요. 폭발물, 방사성 물질, 그리고 인화성 물질, 위험 물질에 대한 규제를 점점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 인코텀즈 조건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답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중국에 있는 많은 셀러들이 엑스박스 선전을 요구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전체적인 수리비 비용을 줄이고자 한다면 뭐 CIF, 운송 보험료 포함 가격이나 아니면 DDP, 관세 포함 가격을 조건으로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판매자가 뭐 브랜드 밸류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많이 거래하던 거래처로는 뭐 렌상이라고 있습니다. 처음에 무슨 렌상이라고 하길래 무슨 연상이라는 회사가 있냐? 되게 유명한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들어보는 회사인데 나중에 이제 가서 그 회사에 방문해서 보니까 이제 르노버였습니다. 이게 한때 IBM을 인수했기 때문에 이 상당한 뭐 판매력을 가지고 있었고 뭐 그쪽에서 요구하는 거래 조건을 대부분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제가 지금 국제관세법으로 여러 가지 그 ICC에서 만든 것들 살펴보고 있는데요. ICC에서 그 파희에 있는 ICC는 다양한 중재시로 각각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이제 그 ICC에서 사용하는 중재 수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조에 보면은 국제상업회의소의 중재 주칙은 ICC 내 독자적 관리 기구인 ICC ADR 센터가 관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원문에는 이거 누구 번역하시는 분이 조정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대한민국 법제에 보면은 이게 조정은 법원이 하는 거고 이 제3기관이 하는 것은 보통 중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재로 다시 이제 바꿨습니다. 저는 뭐 국회에서 한 10년 동안 법을 만드는 일을 했었는데요. 이 법을 만들려면은 뭐 국회에 있는 법제실 그리고 입법 전문위원 그리고 해당 상임위 그리고 법사위 전체위 등 다른 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는 경 해서 용어가 탄생하는데요. 이 번역인들이 자기가 그냥 원하는 단어를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뭐 통일되거나 이런 가급적이면 저는 국회에서 심사숙고를 해서 만들어진 규칙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재 주칙 두 번째 규정을 보면 중재
규칙은 분쟁 해결을 지원하여 중립적인 제3자 이하 중재인을 선정을 규정한다. 그리고 중재인의 확인 또는 선정 전까지 또는 중재인과의 합의에 따라 당사자들의 이 다른 분쟁 해결 절차 또는 여러 분쟁의 해결 절차의 조합에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는 중재 규칙에 따라 활용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다른 중재 조치과 다른 당사자의 사적 자치를 강조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재 규칙에 사용된 중재라는 용어는 분쟁 해결 절차 또는 관련된 절차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중재인이라는 용어는 그러한 분쟁 절차 또는 절차 등을 수행하는 중재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어떠한 분쟁 해결 절차가 활용될지를 불문하고, 중재 규칙에 사용되는 중재 절차라는 용어는 중재 규칙에 따라 개시되고 종료되는 절차를 의미한다. 이게 공식적인 번역물인데요. 상당히 번역이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을 보면은, 자, 그리고 모든 당사자들의 합의를 통하여 어떠한 중재 규칙의 규정이라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센터는 그러한 변경이 중재 규칙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재량에 따라 중재 절차를 관리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 중재인의 확인 또는 선정 이후에는 중재 규칙의 규정을 변경하기로 하는 당사자 간 합의에 대해서는 중재인의 승인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사적 자치를 존중하는 경향을 볼수 있습니다. 센터는 중재 규칙에 따라 중재 절차를 관리할 권한이 있는 유일한 기구이다. 예, 지금까지 ICC 쪽에서 제정한 관습법을 많이 살펴봤는데요. 실제로 국제적인 조약으로 체결된 관습법보다 때로는 먼저 적용이 될 수도 있는 국제 물품 계약에 관련된 유엔 협약이 있습니다. 보통 이것은 CISG로 약칭이 됩니다. 아, 참고로 그 CIS는 뭐 Commonwealth Independent Countries라고 해서 구소련에서 독립한 뭐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뭐 아제르바이잔, 알레마니아 뭐 이런 나라들 의미하기도 합니다. 제 국제 물품 계약에 관련된 유엔 협약 원문을 보면은 영어로는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그 세일을 잘 보면은 누가 오타를 쳐서 게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별 다른 문제는 뭐 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여기 위에 상단에 보면은 중국어로는 인허구어 꾸어지 화우 샤오셰 거동 꽁위로 되어 있고요. 프랑스어로는 또 되어 있어 가지고 유엔의 언어이기 때문에 Convention de Nations Unies sur le contrat de banque d'international de marchandises라고 되어 있고요. 러시아어로는 상당히 이제 말이 길기 때문에 길게 되어 있습니다. Convention organisatrice of bedi neni 나시오 도거보로 도거보리 메주드 나로 도노이 올리피 더쿠더 쿨리 쿨리피 파라자니 도바로브로 되어 있습니다. 아, 이거 상당히 원래 러시아 말이 좀 어려워서 저 읽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페인어로도 되어 있고요. Convención de las Naciones Unidas sobre el contrato de compraventa internacional de mercaderías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아랍어를 잘못 읽습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원래 발언은 1988년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미국에서는 1988년에 비준이 되어 있고요. 이게 원칙적으로는 즉각 효력을 가지는 조약에 속하는 것입니다. 네, 제가 이 조약들은 즉각 수행된다고 얘기했는데요. 일단 협약 제2편의 계약의 성립에 관한 규정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3편에서 계약 당사자의 권리 의무와 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 상대방의 구제를 다루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볼 때는
별도의 비준이 없어도 일단 적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협약에서 별도의 입법 조치가 요구되는 조항은 제4편 최종 규정의 일부 조항이고,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대한 적용될 실질적인 규정을 담고 있는 1편, 2편, 3편 모두 별도의 입법 조치가 없더라도 적용이 가능하고, 다수의 국가는 이미 이것을 비준한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협약 자체에는 국내에서 별도로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 입법을 요구하는 규정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자, 미국의 법원도 다수는 이 당사자의 중거법에 대한 규정이 애매하거나 또 제3국 섭외사법에 의해서 다른 나라 국가 법이 적용됐을 경우에 이것을 언급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협약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체결됐기 때문에 빈 협약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빈 is the Hauptstadt der das Hauptstadt der Deutschland Österreich. 네, 빈은 아마 아시는 것처럼 오스트리아의 수도입니다. 이 빌라 도스트그라운 아마 저도 거기 상당히 많이 가봤는데요.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베데베레 그다음에 셈부른 궁전 등 아름다운 궁전도 많고요. 모차르트 생가도 거기 있습니다. 빈 협약에서 실질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은 적용 범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요. 먼저 이 협약은 다음의 경우에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당사자 간의 물품 매매 계약에 적용된다. 즉 국제 계약에 적용된다고 되어 있고요. 해당 국가가 모두 최약국인 경우 또는 국제사법 규칙에서 최약국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적용되게 됩니다. 다만 이제 미국의 많은 변호사들이 이게 있는지 잘 모르고 워낙 UCC 즉그 통일상법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당사자가 서로 다른 국가의 영업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계약으로부터 또는 계약 체결 전이나 계약 체결 시에 당사자의 거래나 당사자에 의해서 밝혀진 정보로부터 드러나지 않은 경우에는 고려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실질적인 영업소의 소재지보다 당사자가 하는 것이 중요시 되고요. 당사자가 정한 법이 더 우선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사자의 국적 또는 당사자나 계약의 민사적, 상사적 또는 성격은 이 협약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서 고려하지 않는다는 곳이 있습니다. 즉, 국제 물품 거래에서는 당사자 자체를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협약은 다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개인용, 가정용 또는 가정용으로 구입한 물품의 매매. 다만 매도인이 계약 체결 전이나 그 체결 시에 물품이 그와 같은 용도로 구입될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았어야 했던 것도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관세 당국에서도 물품을 개인용으로 한두 개 사오는 것에 대해서는 복잡한 부가가치세 납부라든지 관세 납부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매에 의한 매매, 그리고 강제 집행, 그 밖에 법령에 의한 매매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식, 지분, 투자 증권, 유통 증권 또는 통화의 매매에도 적용되지 않고요. 선박, 소선, 부선 또는 항공기 매매에도 적용되지 않으며, 전기 매매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목에서 나타내는 것처럼, 볼수 있는 물품에 거래에 한정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빈 협약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한 시간 동안 국제 계약의 이해와 계약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제 채널에는 다른 재밌는 영상들도 꼭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